종이통장 대신 인터넷 뱅킹, 종이지도 대신 전자지도, 종이책 대신 전자책.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계가 없으면 불편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디지털화, 자동화된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모두의 삶이 과연 더 쉽고 간편해졌을까요? 이곳은 고려대학교 병원. 수납과 처방전 발급을 여러 대의 무인 기계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대기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유인 창구에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계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연령대가 한 50세 이상? 그러니까 나이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약간 기계니까 그냥 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창구에 가시는 걸 선호하시니까 줄이 더 길어지고, 또 봉사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오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계의 줄도 길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자주 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창구를 좀 많이 설치하고 이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병원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서울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차표 구입, 환불과 같은 거의 모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무인기계. 하지만 웬일인지 무인기계 앞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있는 창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아니, 유인 창구야. 예를 들어서 가서 묻고 직접 그 표를 사고 목적지를 얘기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무인 창구는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드신 분에 한해서는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내가 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보다시피 한가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놓는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난 참 이거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만 주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해서 좋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PC와 모바일 활용 정도를 측정한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소외계층이 전체 국민의 59.7%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쓰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문에서의 정보 소외계층 격차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과 농어민, 장애인 등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은 보통 50대 이상의 노년층, 일반 국민의 정보 활용 능력 평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는 120 내외인 반면 50대부터는 70 이하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빠른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접근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역량이나 활용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어른들은 원래 좀 그런 거 관심 없지 않나요? 아, 그냥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곳은 서울 중랑구의 유린원광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에서 인기가 많은 정보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일 거예요, 같이. 자, 그다음에는 그냥
밑에 보면은 파일 이름 뭐로 되어 있어요? 원산 진달래하고 뭐점 EXE라고 되어 있죠? 뭐든지 뭐점 뒤에 있는 영어는 뭐라고 써요? 확장자라고 했죠? 우리에겐 기본적인 폴더 정리와 확장자 명이지만 어르신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필기합니다. 그 시니어들이 별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배울 사람들이 많은데 자리가 부족한 거야, 사실은. 서로가 바꾸려고 지금 그래요. 여기가 전부 16 저기 컴퓨터가 있거든요, 16대. 이게 지금 오버가 됐어요. 저희 노인들도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런 그 복지관에 오셔서 모두들 이 정보화 교실에 참여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젊은 층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옛날 기다 되면 너무 진짜 이렇게 좋은 참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복지시설을 잘 하셨지만은 나라에서도 지금 하시는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어딜 가면 무인기기로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년층인 저도 무인기기에서 버벅댈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더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연령을 떠나서 무인기기의 높낮이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주문이 어렵기도 하는 등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사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공감이 있다면 아마 그런 어려움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넘기거나 귀찮게 여긴 말, 그 말에 비추어진 우리 사회를 돌아본 적 있나요?